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알 수가 안녕하세요. 민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DBTV 김PD가 돌아왔다 시즌 1 시즌 2인가? 3였나? 하여튼 네 이렇게 저의 오늘 이제 하루의 일과를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어난 지 한 15분 정도 됐어요. 얼른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일정을 이제 소화하러 갈 예정입니다. 우선은 오늘 오전 스케줄은 이제 운동을 하러 갈 거예요. 제가 올 시즌에 이제 족저근막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얼른 재활 치료와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간이 그렇게 지금 여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얼른 가볼게요. 늦장을 너무 부려가지고 지금 좀 늦을 것 같아요. 늦으면 안 되는데 아침에 이 카메라 조작법을 잘 몰라가지고 최근에 이제 또 팬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시작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롤링이죠. 롤링 민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하고 나서도 정말 너무 잘했다. 개인적으로 화려한 스텝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저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TV TV는 정말 선이 없어요. 정말 다 시켜요. 네. 그 선수들이 이렇게 툭 던진 말에 정말로 스튜디오를 빌리고 안무 선생님들을 초대하고 촬영을 한 4-5시간 했을걸요? DBTV한테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조심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웅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민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각한 병이거든요. 진짜.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롤링도 그렇고 이제 팬들의 영상을 봤지만 팬들이 이제 올려주신 댓글을 봤지만 90%가 이제 웅이 얘기더라고요. 약 200m 전방 안전운전하십시오. 안전운전하래요. 일단은 도착해가지고 또 그 제가 운동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점심을 같이 또 한번 먹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런 모습까지도 한번 담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카메라를 끄고 제가 이제 다시 운동할 때 여러분들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제가 오늘 이제 운동이 마무리 돼가지고 점심 먹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지금 저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왔고요. 먹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오늘?
저기 하나님한테 중간에 계신 분 연락 왔는데 중간에 보시나요? 네, 민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점심 식사까지 다 마치고 다음 스케줄을 또 이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좀 많이 불러요. 네, 좀 낮잠을 좀 자고 싶은데 약속이 있어가지고 낮잠을 잘 수가 없네요. 잠시만요.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입니다. 등록 후 사용하십시오. 안녕하세요. DBTV 시청자 여러분. 친구가 여기 농구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되게 반가운 얼굴을 만났어요. 이번에 우리 강희슬 선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거 봤어요, 롤린. 저요? 네. 내려서 쉬는 거 봤어요. 네, 맞아요. 지금 굉장히 봐봐요. 지금 누나도 아는 거 보니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누나도 아프지 말고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누나로 가실 거 아니죠? 몇 살이에요? 28살. 제 오빠네요. 누나도 안 왔어. 다시 할게요. 나 진짜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다시 할게요. 아, 28살이에요? 28살이에요. 진짜? 아, 죄송해요. 누나가 아니었어요. 오빠였어요, 오빠. 아, 그럼 이번에 말 놓으세요. 네. 이슬아, 그러면은. 네. 제가 이렇게 노안인 걸로. 아, 절대 노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당황스럽네. 어쨌든, 일단 이렇게 만나는데 너무 반갑고. 네, 새로운 팀에서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프지 말고요. 네. 이번에 도쿄올림픽도 나가요. 또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들. 올림픽 응원해주세요. DBTV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진짜 잠시만요. 네, DB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여러 게스트들을 한번 불러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정말로 그냥 제 일상을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한번 해봤는데 만약에 지금 이 제 브이로그 너무 반응이 좋거나 팬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아마 설정을 추가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도록 할게요. 윈디 여러분 사랑합니다.